반갑습니다. BJ 스파키 민입니다. 이제 아쿠무 디 이블 위딘 아쿠무 챕터 10을 할 건데 그 전에 오늘 이제 패치가 됐어요. 오늘 2014년 10월 30일 오후쯤에 오후든지 뭐한 하여튼 자정 넘어서든지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옵션으로 가면은 자, 옵션을 가면 여기 제너럴 말고 컨트롤스 말고 그래픽스 가면은 여기 밑에 하드웨어 세팅스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게 두 개가 생겼어요. 레터박스 DJ 빌드가 그거죠. 안, 어, 실행 안 하기, 하기, 언 이네이블, 이네이블, 디제이블. 이네이블은 레터박스 적용을 하겠다는 거고, 디제이블은 레터박스 적용을 안 하고 큰 화면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럼 디제이블로 맞춰놓고, 레졸루션은 뭐 해상도고. 이거 보세요. 프레임 락. 프레임 락을 30프레임으로 하느냐, 60프레임으로 하느냐. 당연히 60프레임으로 해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타이틀 화면만 레터박스가 걸리는 거예요. 게임 화면은 레터박스가 안 걸려요. 자, 지금 게임 화면만 레터박스 적용된 거고, 이제 컨티뉴 눌러서 제가 챕터 10으로 가면 60프레임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틀면은 아마 50프레임 그러니까 왜 이거를 자, 60프레임 맞아요. 근데 방송 트니까 조금 그런 건 있다. 방송 안 틀면 엄청 부드러워요. 내가 해봤거든요. 예, 좀 많이 부드러워진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챕터 10을 시작하겠습니다. 총이 별로 없네요. 이.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겠지? 아니, 다음 판 반디캠 들어요. 반디캠 정품 샀으니까. 여기 내려가면 아마 대사가 나올 겁니다. 루벤. 캐릭터 대사 나오죠. 챕터 10, The Craftsman's Tools. 장인의 연장. 자, 지메네즈 박사가 루빅한테 넌 대체 얼마나 많이 죽여 제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도 저는 프레임이 안 좋아도 다 해요. 근데 되게 지금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적응이 안 되네. 어우, 상당히 부드러운 모습이에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영상으로는 못 느껴요. 자, 여기가 챕터 10. 여기서 좀 예전에 많이 죽었는데, 아, 여기서 많이 죽겠는데, 오늘. 잘 해보겠습니다. 원래 영화나 영상은 30프레임이에요. 영상도 60프레임 기술을 도입한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용량, 뭐. 자, 됐죠? 들어가서. 그렇죠, 영화가. 여기 상당히 재밌는 곳인데, 게임 소리 잘 나나? 잘, 내가 게임 소리가 잘안 들리는 것 같아. 아, 됐다. 오디오. 오케이, 됐어. 영화가 24프레임. 지금 상당히 부드러워요, 게임이. 좋군요. 60프레임 넘어가면 못 느껴요, 인간하면. 여기 다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로 가면 돼요. 자, 그냥 뛰어가도 되겠죠? 체크포인트에 도달하면 게임을 끄고 나갔을 때, 컨티뉴를 누르면 돼요. 근데 로드 게임을 눌러버리면 체크포인트 한개 사라져버리죠. 아, 안 걸릴 것 같아. 뇌암. 총알이 너무 없어.
그렇다고 에고니 크로스보우를 쓸 수는 없고, 에고니 크로스보우는 여기서 쓰면 그리 좋은 건 아닌데, 잠깐만. V자 한번 눌러봅시다. 에고니 크로스보우 재료가 그렇게 많진 않죠? 제가 빨리요 빨리 됐어. 여기 있지? 나이스. 도끼 들어. 도끼를 좀 이용해야겠어. 아, 여기 애들 너무 똑똑한데. 장강 치료가 뭐야? 덕력이 아주 그냥 우사시군이야. 저놈 가면, 저놈 가면 내가 가는 거야. 이쪽으로 벽이 붙어도 되겠는데? 아, 벽이 붙어도 되네. 벽이 붙어도 돼. 아, 알겠다. 저 뚱땡이 나오기 전에 저 쪼매난 놈을 죽이면 되겠구나. 그러면 되겠는데? 뚱땡이는 이 앞까지 안 나올 거거든? 그런 뚱땡이는 뒤치기 못하니까. 이 몸에다가 이거 유리 잔뜩 껴놔. 그렇지. 이렇게 됐죠? 잘했죠? 뚱땡이, 뚱땡이는 얘 그냥 놔둬야 될 것 같은데? 얘 그냥 놔둬. 얘 놔둬. 그냥 놔둬. 답이 없어. 자, 갑시다. 이걸 주수면? 배터리 팩 아니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만의 계산 방법이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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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너 죽고 권총만 있으면 돼. 괜찮아, 다 잘할 수 있어. 나이스. 봤어요? 난 해.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계산을 철저하게 했거든. 괜찮아 괜찮아. 계산이 철저한 사람이야. 계산으로. 각도 계산. 그리고 요 놈. 너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서 내 뒤져라. 그 이렇게 찔기 같은 놈아. 너 일어나라고 이 자식아. 달려와. 그렇지. 완벽한 나의 컨트롤. 봤어? 이렇게 하는 거야.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빰빰빰 빰빠르빰빰. 자, 여기 뛰어내리면 뭐야? 얘 왜? 아, 깜짝이야. 됐어. 겨우 죽었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실히 뭐 알기가 어려운 구간이 있거든요. 몸빵도 좋고. 그래야 이게 최악의 난이도, 최악의 난이도거든요. 이거 도전해서, 이 도전한 이유가 뭐 준대요. 야, 얘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되게 늦게 왔네.
회재 비싸. 자, 얘들 오죠? 기다려보세요. 뒤졌다. 어? 어디서 감히? 어! 걸릴 뻔했다. 걸릴 뻔했어요. 아우씨, 걸렸습니다. 얘들이 몸빵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최악의 난이도라서 극악의 난이도랍니다. 자, 요거 먹고 비쌈 해제하고 나중에 이 문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들어갈 때가 아니고요. 여기 되게 재밌어요. 무섭고. 어? 봤나? 안 봤지? 날 볼 수도 있어요. 보면 안 돼요. 성냥을 여기서 성냥을 먹고 뒤졌어. 요놈을 태워버려야 돼요. 그쵸? 요놈은 살아있던 놈이에요. 태워버렸고 병집어. 요놈은 이제 완전히 죽은 거고. 와, 쟤 뭐냐? 방금 있었죠? 아, 저놈을 어떻게 하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거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거든. 이게 머리 써야 되는 거야. 이놈도 살아있거든. 요놈. 넌 죽었어, 너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지금 횃불을 제가 왜 이렇게 고생했냐면 횃불이 없어서 고생한 거예요. 아까 세 개 먹었죠. 다 썼어요. 결국은. 쉽게 하려고. 횃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템 먹고. 아싸! 46,000. 거의 다 모았다. 요거 이따가 부숴야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이런 어! 이 밀 터트려버릴까? 아니야, 일로 적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적이 들어올 때 요걸로 터트려버리는 게 낫겠네. 자, 그 다음에 요거 화살. 아, 이거 쓸걸. 어차피 날아가는 건데 화살 쓸걸 그랬다. 아, 아깝다. 자, 늦겠습니다. 좋아? 애들이 일로 올 수도 있거든요. 아, 체크포인트라고 뜨는데 안 뜨네요. 아, 체크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 신중하게 해야겠어. 어, 뭐지? 일단 이걸 들고요. 열렸다. 이쪽으로 가면 체크포인트가 있을. 위에 누구 있네요? 방금 위에 누구 있었는데. 아, 자, 조심스럽게. 아, 여기 어려운데. 자, 이제 지옥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아싸, 나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다. 얼마 안 남았어. 열어봐, 켜봐. 어? 매 프레그넌트. 얘는 안 죽여도 돼요. 오! 조심해야 돼. 와, 체크포인트 겁나 안 나와.
포인트가 나와야 내가 이걸 끄지. 아니 끄는 게 아니고 저 반디캠 1시간 16분째 찍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BJ 스파키민의 The Evil Within 스팀판 영문판 최악의 난이도 아쿠무 챕터 10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어려워요. 여기 어려워. 아 여기 어떻게 해야 될까. 횃불 들었다 일단. 여기 머리를 잤어야 되는데요. 체크포인트다. 나이스. 자 제작된다. 아 이게 다 GTA 배신자들의 저주 때문이야. 팬클럽 다 반납하라고 해야겠다. 아, 짜증. 팬클럽이면서 안 들어와? 어떻게 된 게? 팬클럽이면서 몇 개월 동안 안 들어오는 건 뭐야, 대체? 양심이 없어. 아, 와서 추천 눌러주는 게 그렇게 힘드나? 아이 그냥 예일대 가려고 작정한 거지 그냥. 공부 열심히 하나 봐요. 다 예일대 가겠네. 안 그래? 하버드 아니면 대단한 거 같아. 그러면서 처먹는 먹방은 잘 들어가지. 봐봐 나중에 내가 GTA 하면 기어 들어와. 뭐 오랜만에 왔어요. 다 내 블랙리스트 시켜버릴 거야. 내가 기억하는 그 몇 개월 동안 안 들어오는 사람들. 필요 없어 그런 사람. 그러면 정도 없고 돼야지 그냥. 하. 근데 뭐 맨날 들어오랬냐 내가? 아 진짜 빠르다. 됐어요. 나이스. 끝났다. 아 요놈 뭐야. 아 다행이다. 깼네요. 깼어. 아 빡셌네요. 여기서부터 잘해야 돼요. 방심하면 안 돼. 일단은 방심하면 안 되고. 불 태워버려. 아, 이 빨리 나. 천천히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아싸! 아, 4906. 49600 됐네요. 요걸 일단은 터트려버려. 버리고. 아 큰일이네요. 이 뚱땡이를 먼저 불 붙여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폭탄을 하나 써봐야겠는데 요거를 3번에 넣고. 아니야 3번 4번에 넣고. 자 폭탄이 있으니까. 아 이건 폭탄이 얼리는 거구나. 아이 괜히 했다. 얼음 얼리는 게 있어요. 자 일단은 요거를 이제 병을 던져서 요걸 부숴야겠어. 아니면은 아, 저 요자 좀비가 깨어날 텐데. 빨리 뛰어. 아, 좋아요. 여기 폭탄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설치해서 이걸 던져서
됐지? 뭐야? 안 죽었어? 아 죽었네. 아 총알 낭비했네. 이걸 노렸거든. 그렇지. 자, 요건 이따 먹을게요. 괜히 먹으면 그 지금 먹어버리면 뭐 그 생길 수 있거든요. 이벤트 같은 게 생겨버릴 수도 있으니까. 됐어. 성냥 얻었고. 자, 이번에는 병을 들어서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거 먹고. 아유 힘들었다. 오늘 안에는 깨긴 힘들 것 같아. 체크포인트라도 어떻게든 가보자고. 횃불이 없으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게 힘든 게임이에요. 횃불이 없으면. 아싸, 5만 됐다. 5만 점. 아, 드디어 5만 점 돌파. 숨는 곳이 없나 본데? 5만 점을 돌파했으니. 예, 파크라이도 예약이네요. 미리 먹어야 돼요. 체크 포인트네요. 어떻게든 체크 포인트까지 왔고. 템 다 먹어두고 밀 다 먹어두는 게 좋아요. 여기서 아주 큰일이 일어날 거니까. 체크 포인트 왔고. 체크 포인트. 아 여기 어려운데. 여기 잘 피해야 되는데. 하, 이걸 어떻게 하지? 일단은 그 전기 있죠. 요거 전기를 좀 잘 써줘야 돼요. 전기. 그러니까 자 힘드네요 오늘. 9시죠. 9시 2분이죠. 이 다음 체크포인트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안에 이거 먹게. 자 지금이야. 자, 올 거예요. 야, 피해. 됐어. 지금이야. 아, 이거 에너 너무 많이 썼네. 많이 썼다. 전기 다 써버렸죠? 오케이 됐어. 이제 그냥 가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가면 돼요. 힘 먹고, 야, 5만 넘겼다. 체크 포인트 가자.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오늘. 힘들었습니다. 체크 포인트가 아니었나? 여긴 뛰어도 돼. 없어. 이건 뭐야? 아, 폭탄. 이거 한번 써줘야겠네,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와서 하게. 아직까지 여기서는 뭐 템을 쓸 일은 없으니까 샷건을 들고 있을게요. 여기서 대사가 나올 텐데. What is this place? 대체 여기 뭐 하는 곳? 뭐 하는 곳이야? 플레이트. 내려가면 체크 포인트.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거기다. 내 제가 되게 많이 죽었던 거기. 명장면이다.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돼. 괜찮아. 이건 충분히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플레이야. 아, 저기 저 트랩 있는 걸 생각을 못했네요. 또 하면 돼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없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무신 미래가 있어. 또 하면 돼. 아, 내가 너무 흥분을 가라앉히지를 못했네요. 자, 제가 그리고 있는 완벽한 승부수는 저놈이 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는 건 아니,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제 아, 오네. 뭐죠? 감각으로, 감각으로. 나이스. 아, 늦었다, 늦었어, 늦었어. 내가 지금이야. 그렇지. 뛰어. 뛰고. 잠깐만. 아, 기다려봐. 이걸 약간 누적 시간을 이용해. 그렇지. 나이스.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 난 된다니까. 난 될 놈이야. 일타 쌍피야. 난 되는 놈이야. 아니요, 자원 좀 이렇게 전기를 너무 썼어요. 요거 때문에 죽었지. 아, 개 양아치 같은 미카미야. 그래서 이제 여긴 좀 뛰어다녀도 돼요. 여기 조심하고. 해제했어요. 아, 개 사이코 같은. 아, 천재 같아. 나 뭔가 되는 것 같아. 자, 다음 체크포인트까지 하고 이제 바로 종료하겠습니다. 아, 피곤하다 이제.
나 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나는 된 놈이야. 아직 못 먹은 거 있어요. 조심. 뒤에? 요거 못 먹었지? 철저하게 먹어주고 자원 먹었고. 여유있게. 자 여유.. 요.. 설마? 없지? 여유있게 합시다. 여유있게 여유있게 여유있게. 세상에 이렇게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저 두 놈을 가만 놔두고 이걸 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야 이거. 잠깐만. 자, 덫이 있을 수도 있나? 여기 잠깐만 이걸 제끼면은. 아 다음 체크포인트까지 가고 종료할게요. 바로 자야 되겠다. 잠깐만 앉아서 가면 돼요. 아휴 힘들었다. 정말 힘들었네요. 버리고 내가 여길 들어오려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나. 아니 아니야. 이벤트 이벤트 여기. 자 지금 포인트를 꽤 많이 모았어요. 59,000이나 모았어. 이제 풀 업그레이드 하면 니넨 다 죽었다는데. 어? 블루 속성 들어가면 니넨 아유 대갈 아유 그냥 이거 참. 어, 없냐 여기? 지나가 그냥. 그냥 가면 돼요. 아 오늘 극한의 고통을 겪었다. 그래도 150분 죽는 거보단 낫지. 아싸 세이브! 체크포인트! 그리고 세이브! 아하 얼른 세이브해서 그걸 세이브하고 오겠습니다. 아 970? 고주파가 나온다니 무슨 소리야. 이번 그래픽카드가 문제가 좀 있나요? 어우 기타동님 투자를 많이 하셨나보네. 970이면 못해도 40만원. 아니요 마우스예요. 마우스 키보드. 예, 컨트롤러면 어유 렉걸리 가끔 이렇게 렉걸리거든요. 예 빨리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예 이거 키보드 마우스 패드로 하면 되게 힘들어요. 아 이걸 어떻게 얘한테 총 쏘면 안 되는데. 웬만하면은 와 이거 진짜 통 이거 그냥 여기서 컨트롤 하다가 통과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됐다 통과했다. 뛰어 너 못 먹어. 그냥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그래 오 힘 되게 센데. 아 나 저 젤 못 먹었어. 아. 아까워. 벌써 9300 모았네. 업그레이드 하고 이 젤을 되게 잘 먹어야 돼요. 그린 젤. 저기 있다. 화살? 하푼이네. 하푼. 할푼. 하푼 업그레이드 5단계까지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속성이 불이 붙어요. 이렇게
보세요. 불 붙죠? 이거는 기본 화살이에요. 하픈 워헤드. 기본 워헤드인데 이게 불이 다 붙어요. 이거는 이제 불이 안 보이지만 일단 맞추면 다 불이 보일 거예요. 요거는 이제 불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야. 쏘면 그냥 죽어. 마트에는 없을걸요? 디 이블 위딘. 디 이블 위딘은요, 정발이 안 됐어요.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CD가 들어오진 않아요. 마트에는 디 이블 위딘이 없습니다.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스팀이나 뭐 그런 데서 코드를. 아, 여기서 얼마나 죽을까? 내 예상으로 한 10번 죽을 것 같다. 에휴. 예, 그렇죠. 사이버 세상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 아, 나 디브, 나 무슨 탱고 게임웍스 홍보 대사 같아. 됐다. 체크포인트. 여기 나타날 텐데. 아, 이거. 아, 여기 못 들어가나? 다이렉트 게임즈가 싸요. 아,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게 스쳐도 죽는 모드예요. 극악의 난이도, 아쿠무. 일본어로 아쿠무란 한국말로 악몽. 플로우? 죽어. 안 죽어요. 빨라요, 얘. 와, 미치겠다. 저거 아이템도 못 먹었어, 나. 나이스. 빨리 제껴, 빨리 제껴, 빨리 제껴, 빨리 제껴. 나이스. 아, 됐다. 역시 나야. 타이밍 오죠. 먹고 빨리 가. 뛰어, 뛰어, 뛰어. 이거 뭔지 알아. 요거 하면 돼요. 끝. 됐어. 힘들어. 무서워. 손 떨려. 자, 체크포인트. 이제 죽어도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제 여기가 어려워요. 그게 없으면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탄환이 부족하기 때문에. 탄환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 이제 여기서는 내가 깹니다.
오! 오! 됐다! 끝났다! 끝났다! 아, 아, 깼어, 깼어, 깼어! 깼어, 깼어! 아, 깼다! 아, 깼다, 이거 넘길게요. 아, 힘들었어. 예, 이 여자 죽었어요. 아. 아. 예, 주인공, 예, 괴물. 아, 나 이거 얼마만에 깬 거야. 아, 토 나와. 아, 토 나와. 토 나와, 토. 토 나와, 토. 으악. 야, 이거 폭탄 없애야 돼. 폭탄 없애고 요걸로 바꾸자. 이거 봐, 무기가 제조를 못해요. 이거 굉장히 아껴 써야 돼. 아까 내가 어저께 너무 많이 써서 이제부터는 샷건 들고 있자. 아, 또 Shit, back again. 다시 돌아왔군.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여기 뭐 있다. 세이브 하고 올게요. 어? 여기 왜 세이브가 안 된... 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쪽으로 가야 될 거야 아마. 템이 없나? 넘길게요. 깼다. 아, 어, 아니네. 아, 여기 보스전인데 이게 진짜 보스전이에요. 아까 그건 보스가 아니었어요. 여기가 보스전이에요. 한 번에 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총알을 다. 아이고, 이건 웬만하면 요거는 안 쓰는 게 좋은데. 에곤 쓰지 말고 웬만하면 하푼 요런 거 쓰지 말자. M간에선 쓰지 말자. 에휴, 착한 잡은 많이 나올 겁니다. Hey, I know you're out there. Listen to me, goddammit. 저 또라이에 제. 어, 세이브 한 데가 있죠. 여기 들어가면 일로 오게 돼요. 자, 이제 보스전이니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먹는 게 있네. 이거 하나라도 먹어야지. 어, 먹었다. 히히. 자, 일단은 최대한 에고니 볼트는 사용하지 않고요. 자, 진정한 보스전입니다. 저놈이 이놈이에요. 밑에 파츠. 아, 좋아. 여기 또 타나. 한 얘기 아니고 이제 횃불. 아, 이거 어떻게 깨나. 하나도 안 깜짝 놀랐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웰컴 투 더 헬. 잠깐만요, 밥 한 숟갈 좀 떨게요. 어우, 그러니까 볶음밥 시켜놓은 거 남은 건데 밥을 너무 어, 볶음밥에 있는 게맛살. 사람 뭐가지 날아가는 거는 이거 보면서 먹는 거야.
먹으면서 해야지. 본격적인 교양 방송. 예. 아우. 아. 어, 카메라 안 돌아 가죠. 저한테 부딪혔는지 안 죽어요. 난 여기서 힌트를 얻었지. 이게 스토리가, 여기서 스토리가 복선이 깔려요. 지금 방금 부딪혔는지 안 죽었죠, 주인공이. 왜 안 죽었을까? 이벤트, 단순한 이벤트라서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뭔가 복선이 깔려 있는 거야. 복선이 깔려 있는 건데. 요령은 아는데 계속 못 해. 찍찍찍. 댐벼. 충분히 깰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이틀이나 하는 거예요. 저 하루에 4시간씩. 몇 시야? 벌써 지금 3시간 했지? 아, 저거 먹어야 된다. 아, 늦었어. 빨리 뛰어. 뛰어. 울 거예요? 9시 16분이네. 이거만 깨고 종료해야겠다 오늘. 아, 오늘 이거 이틀이나 했네. 왜 이렇게 안 오냐? 아, 그저께 안 와. 불러오네. 자, 이번에는 요걸로 바꿔줘야 돼. 요걸로 이렇게 해주고 죽었어. 어, 왜 안 되지? 숨지도 못해 이제. 여기 오래 쓰면 죽어요. 지금 가야 돼요. 자, 얼음. 자, 이제 총알은 이제 어느 정도 넉넉한 듯. 됐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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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노렸지. 이쯤 되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맛이 어떠냐? 맛이 어떠냐?
맛이 어떠냐? 아 죽여버려 진짜. 그지 낑낑이 같은. 아유 이게. 아 2만 점, 2만 포인트 줬어. 아 에이 죽어라. 에이 죽어라. 에이. 아 돼지겠다 진짜. 아, 아 풀포 풀포를 어떻게 했게. 나 패드로 하면 2000번 죽어. 와 대박이네요 정말. 아 뭐 이런 게, 아 이런 게임 좀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 나중에 블러드본 나오면 그것도 이런 식일까? 아 제발 이런 게임 좀 그만 사양하겠어 이제 좀. 내 인생 편하게 살고 싶어. 다 먹어 다 먹어. 어 이거 안 먹어도 되고. 아 진짜 최강이네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깼고 어 탄환을 넉넉하게. 아이고 죽을 맛이다 죽을 맛. 자 챕터 11은 이제 할만할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여기 다 그리고 파이터님한테 할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있잖아요 요거 에, 이거 크로스보우 화살을 먹을 때요 만약에 화살이 안 먹어지면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벽에 꽂혀있는 화살이 전기 화살이면은 전기 화살로 맞춰놓고 아이템을 먹으면 먹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권총을 들고 있어. 권총을 들고 있는데 앞에 저기 앞에 아이템이 전기 화살이 놓여져 있단 말이죠. 근데 가면 안 먹어져요 잘. 그러면 내가 전기 화살을 소유한 상태에서 전기 화살을 먹어야지 먹어져요. 아 이거 완전히 개구려요 이거 게임. 아 이딴 식으로 만들어놨냐. 어이가 없어. 네 60프레임 패치 돼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옵션 가면은 여기 아 지금 예 여기 하드웨어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프레임 락 푸는거 그 다음에 레터박스 이제 이렇게 화면 커지게 하는거 예. 아 콘솔 아 깼다. 후! 힘들었다. 아 챕터 11은 못해 먹겠다. 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아쿠무 디 이블 위딘 스팀판 아쿠무 챕터 10을 깼습니다. 아 예 콘솔은 예 아마 이거 봐 이놈 일로 오는 거 봐라. 야 자식이 아주 고통이야.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이때야. 하는 거야, 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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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고. 오, 뭐 안 죽었어? 한 놈? 와, 더럽게 안 죽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된다. 자, 잠깐만. 또 뭐 만들어야 되는데? 또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 자원 다 썼다. 자원 다 썼어. 자원 다 썼어. 아 늦었다. 잠깐만. 나이스. 아 힘들어. 아 나 자원 다 썼어. 어떡해.
자원을 다 써버렸어, 볼트. 아, 나 진짜. 나중에 개고생하겠네. 아, 깼네. 아. 아, 겁나 어이없네, 정말, 이거. 어, 이거 맷집 너무 세. 자원을 다 써버렸어. 어. 야, 아. 깨고 죽었어. 얼리지 나라! 아, 죽었다. 아.